본인 같은 경우는 진짜 저렇게 할매란 말이야. 신이란 말이야. 원래 근데 누가 진짜 불렸다가 뒤에 마지막에 제대로 못했어? 맞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신이 다 떠 있는 상태에서 본인한테 갔단 말. 네. 응? 그게 본인 21살 때야. 네. 원래. 네. 응? 그래서 그때 좀 그때 미친 거 미치고 몸이 그냥 깔아져 그냥 딱딱 쓰러진단 말이야. 아, 이유 없이. 그거 어지러워 막. 네. 어지럽고 미치겠단 말이야 본인이. 네. 그리고 병원 가도 큰 문제는 없어. 맞아요. 괜찮대. 큰 병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막 사서 막 위염, 장염, 뭐 진짜 심할 때는 뭐 신유신염. 응. 근데 내가 나는 미칠 것 같거든. 네.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 또. 맞아. 왜 봐잖아 그걸 맨날. 네. 또 그 다음 날 또 멀쩡해서 또 밥 먹어. 네, 맞아. 그게 인간 장난이 아니라 이게 신 장난이야 귀신 장난. 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은 누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본인 눌렀잖아 한번. 네. 어? 누르는 게 아니라 신을 제대로 테스트를 받아봤어야지. 응? 네. 근데 어설프게 했대. 아,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그 구슬하면서 승질이 났단 말이야. 짜증이 나고. 네. 이유가 없어. 응?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보면. 그게 누가 그래? 내 안에 있는 직성. 내 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네. 응? 그러니까 홀가락 뒤집힌 거란 말이야, 이게. 못 잡아낸 거야 이거를. 네, 정확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서. 응. 그 잠깐 본인을 잠깐 뭔가 해놓고 나서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정신을 가졌겠어? 못 가지? 그러니까 더 힘들지 지금은. 응? 그냥 속이 뒤집혔다가 쓰렸다가 여기서 다 넘어오는 것처럼 있다가 뒷골 땡기지 머리가 터질 것 같지 눈 아름 또 빠질 것 같지 네. 속은 쓰려 죽겠지 네. 머리를 먹으면 목구멍에 탁탁 막히지 어 맞아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좀 그게 좀 많이 심해졌어요 턱턱 막힌 그러면 승진이 나자 일단 내가 뭐 먹지를 못하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본인 딱 들어오니까 신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그러거든 그럼 같이 사는 사람들도 무지 힘들어. 옆에서. 안 힘들어? 어? 그 변덕을 어떻게 받아줄 거야, 그걸? 응? 그러니까 본인은 네. 지금 다른 거 문제가 아니야. 일이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 그래요? 이게 다 변사를 부리면 본인 제대로 못해, 이건. 네, 뭘 시작을 해도 일단 몸이 아파버리거나 다 꼬여버려 하려고 그러면 그 딱 가면 또 인간 둘이서 맨날 나한테 시비 나는 가만히 말 꾹다물어도 네, 뒤에서 맞아요. 뒷말 들어오는데 아 맞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본인 승질에 가만둬? 홀가락 뒤집든지 내가 나오든지 네 둘 중에 하나 저거를 죽여서 눌러놓든지 네. 본인 그렇단 말이야 본인 안에 왜? 네. 난 억울하면 못 살거든 본인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이걸 해결을 못 봤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봐야 본인이 살 길이 있는 거야 그 무당도 잘 찾아가야 돼 그래서 어. 응? 네. 왜냐면 어설픈 무당 그 무당이 나를 보지를 못하면 어떻게 나를 내 안에 있는 걸 보지를 못하는데 저게 신인지 가짜인지 보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하다가 멈추는 거야 저렇게 네 그래서 덮어버리면 그 사람보다는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응? 그럼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 무당한테 그쵸 응?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반정신이 나가는 거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잖아, 구슬해서 이거는 푸는, 이건 제대로 테스트를 받아서 정확하게 구슬해서 왜 그런지, 누가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어떤 신인지. 그러잖아,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본인의 불렸던 부분이. 네. 마지막 하셨던 분이 증조 할머니라고 알고 있어요.
내 마지막 신을 다 잘못 띄워놓은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걸 본인 엄마가 잘 잡아놨어야지. 엄마가 응? 옛날에 이제 오셨는데 엄마가 그냥 무시한 거야. 네, 넘기니까 그 대가 저한테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성격 만만치 않았어. 네, 옛날에. 응? 근데 본인 외모는 아빠랑 똑같아. 응? 성격은 엄마랑 똑같아. 소름돋아. 아, 진짜 맞아요, 그거. 응. 본인은 아빠 쪽이 저런다. 아빠 쪽은 한량이야. 먹고, 놀고, 즐기는 거 좋아해. 겉보기에는 착해. 네. 다 네. 선배 같지. 예. 네. 응.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게 벌전으로 다 지금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 21살 때 이걸 뭐, 그때부터 와서 본인 24살에 눌렀다면, 네, 24살, 25살에. 네, 다섯 됐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누를 때 정확히 누르든지 그냥 누르는 게 아니야. 신은 그냥은 못 누르는 거야. 아, 그래요? 확인을 하고 눌러줘야지. 나한테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냥. 응? 그냥 바보덤으로 오진 않았을 거라며, 저분들이. 네. 그럼 그걸 화답을 못 얻었어? 못 얻었잖아. 네. 그러니까 어설픈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 눈에 저런 게 느껴지면 안 돼. 본인 들어올 때 벌써 탁 치고 화가 확 나는데 이건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신이란 말이야. 본인도 알아, 느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솔직히. 그냥 지금은 네. 왜?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이제. 그리고 많이 뒤져봤어, 또, 뒤져보기도. 네,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다 뒤져봤는데. 응. 그, 내가 구슬했던 건데, 응. 이게 잘못된 거였죠. 응. 그 뒤로, 좀 안 좋아졌죠. 응, 계속 돈은 돈대로 까먹어. 맞아요. 응? 나는 몸대로 더 안 좋아져. 그 자꾸 깔아지니까 일어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살 더 많이 찐 거야, 지금. 네. 응? 본인 15kg 이상 쪘어, 지금. 소름도 맞아요. 응? 이게 붙는 거야. 신살이 붙잖아, 몸에 자꾸. 네. 그러니까 아침이라면 몸이 땡땡 붓단 말이야,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살로 다 됐어. 네.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네. 응? 네. 몰아서 저를 술을 확 먹어버리니까 네. 본인 술 먹으면 또 정신이 나. 아, 맞아요. 그럼 눈이 풀리면서 눈이 이상해져. 네. 헛소리야, 그런 거 자꾸. 아, 다 그러시더라고요. 술 안 먹으면 뭐 자꾸 보인다고. 그게 허주, 잘못하면 허주 신드롬은 큰일 나, 이건. 그게 명치 끝으로 자꾸 오잖아, 이게. 여기 있는 걸 다 끄집어 내봐야 돼. 일단은 본인은 테마를 해서 나쁜 거는 빼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진짜 신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살 길이 있는 거야. 무당이 될지 네. 인간으로 살지. 그 지금은 사람이 싫어지기 때문에 네. 다 싫어, 솔직히. 맞아요. 응? 본인도 어쩔 때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싫어. 맞잖아. 솔직히 말로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야 그냥 지금은. 그리고 귀찮아 어쩔 때는 진짜로. 잠깐만. 맞잖아 솔직히. 요 근래 좀 그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지쳐서 그런 건가 했는데 근데 꼭 집으니까 이게 왜냐면 신이 오면은 끊어내 주변 인간들 다. 네.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야, 지금.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원신이 아니라 잡신이 나를 자꾸 흔들어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유튜버 미치는 데 많아. 아, 그래요? 정신 나간 애들도 많고.
근데 그때 못 잡으면 정신 나가는 거야. 왜냐면 올해 7월부터 또 이게 더 발동이 났단 말이야. 네, 맞아요. 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생겼어요. 올해 7월 달부터 원래는 약간 쇄도처럼 보였는데 좀 약간 사람의 잔상? 잔상이라고 불렀죠. 형태? 그치. 그래서 그게 보이고? 사진처럼 한 카페씩. 네. 그게 화경이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제가 이제 얘인 줄 알고 보면은 얘가 자고 있거나 없어. 아니면 집에 개들밖에 없는데 좋은 점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도 얘는 약간 미쳤구나 하는 거고. 미쳤구나는 아니지. 왜 보긴 봤기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본인도 느낌이 안 좋긴 하죠. 이해는 가? 저는 지금 제 눈으로 본 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뭐 표현을 하는 거는 뭐 봤는데 술 먹을 때 자주 그러니까 뭐가 자꾸 보인다 그러고 저도 뭐 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다른 거야. 저는 술 좀 답답했죠. 잘 안 믿는 편인데 그래서 안 되잖아. 내가 초장이지. 나도 안 믿었어 이런 거. 응? 내 친구들 옛날 술 먹으면 나보고 맨날 또라이라고 그랬어. 응? 근데 한 두 애가 그래서 나한테 내가 무당되고 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형은 무당될지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길은 잘 선택해서 가야 돼. 네. 그리고 처음부터 신구슬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네. 뒤집혀. 그래서 정확한 테스트를 받고 네.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야. 그래놓고 나서 신을 받은 거는 나중 일이야. 네. 괜히 어설프게 신부터 받아놓으면 바보 돼.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본인은 네. 다른 거 문제가 아니야. 이거 먼저 차단해.